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독서가 즐겁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독서법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책으로 그 넥스트 리딩이라는 독서법 책을 썼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를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런 독서법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책 읽기를 돕고자 한번 오늘의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서가 재미있으신가요? 책 읽는 거 굉장히 즐거우세요?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책 읽는 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매일 책을 읽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정반대로, 아, 나는 책 읽기 너무 싫어. 책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독서가 즐겁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독서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책을 고르는 그 기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고르실 때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서울대 뭐 추천도서 100권 뭐 이런 데서 고르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뭐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것도 아니면은 뭐 서점에 가서 뭐 MD가 추천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 이런 데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서 고르실 겁니다. 그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하는 순간 이 책을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없을까 거의 결정됩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한 7, 80%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즉, 여러분들의 독서가 재미없는 이유는 바로 책을 잘못 골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농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아이가 한명 있죠? 아이가 여기서 이제 농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높죠? 농구대가. 그이 아이가 슛을 막 쏘겠죠? 슛을 막 이렇게 쏠 겁니다. 그쵸? 근데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잘 들어갈까요? 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안 들어가겠죠?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농구가 재밌을까요? 농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이 아이는 농구에 대해서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거고, 농구는 재미없는 스포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농구대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늘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이 아이는 농구가 재밌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골이 들어가니까 조금 재밌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쉬우니까, 이번엔 또. 너무 그냥 누구나 다 넣을 수 있고 너무나 쉬우니까 또 다시 농구에 대해서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적당한 높이. 한 5번 던지면은 2번에서 3번 정도 들어가는 이 정도 수준 높이에요. 이런 농구대라면 이 아이는, 금방 흥미도 느끼고 또 5번에서 2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4~5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쵸?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천도서 리스트가 독서에 맞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책을 모르고 책을 잘안 읽으니까 좋은 책을 읽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딱 골랐는데 큰 마음 먹고 독서를 하기로 했는데 뭐 이상한 책을 읽으면 안 되니까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은 공신력 있는 누군가 추천한 책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좋다고 느낀 책이에요. 그 추천한 사람이 뭐 도서관의 MD라든지, 아니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의 MD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특정 인플루언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좋다고 한 추천 책을 추천한 거죠.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의 깊이, 흥미가 있는 분야, 이런 모든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추천한 책이 내게도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혹은 신뢰하시는 누군가 추천했으니까 그 책이 좋다고 하니까 읽어나갈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책이 너무 어렵다거나 또는 책이 너무 쉬우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농구랑 똑같아요.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서가 재미없다는 것은 독서라는 그 행위 자체가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잘못 골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게 맞는 책을 내가 주체적으로 골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추천한 책을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걸 고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재밌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만 여러분들이 그 잘 골라도 독서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여러분들이 폭풍성장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책이 이제 인문 고전에 대한 책인데 책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흡입력 있고 굉장히 설득력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은 아 나도 인문 고전 책들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솟구쳐요. 막 너무 책을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그 이지성 작가님이 10년치 책들을 추천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뭐 그 책 리스트에는 뭐 삼국유사, 바레고, 삼국사기, 플라톤의 국가 뭐 이런 책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그 리딩으로 리드라를 읽고 원래 책을 또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1년차부터 쭉 읽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발의 역사 얘기하고 있고 뭐 서양의 과학기술 막 그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관심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는. 말 그대로 그 추천도서에 나온 리스트들을 읽기 위해 독서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억지로 꾸역꾸역 읽는 거예요, 책을. 제가 그 10년치 그 책들을 다 읽었을까요? 리딩으로 리드하는 책에 나온 그 추천도서 리스트를 제가 다 읽었을까요? 저는 매일매일 책을 읽었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더 많이 읽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은 정말 좋았지만 이지성 작가가 자기의 생각대로 아마 추천 리스트 넣었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지성 작가를 신뢰하고 그 책을 읽어보고 노력했지만 재미가 없었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지성 작가가 추천한 그 책의 리스트는 저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책이 맞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독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농구다 똑같아요. 그 책의 수준이 너무 높을 수도 있고요. 너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점 높이를 맞추고 또 내가 농구라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그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물론 자기만 알고 있겠죠. 거기에 맞는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한 권 쓰는 데는 정말 그 거의 몇 달간을 정말 집중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못 쓰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고 책에는 어찌됐든 간에 꼭 한 줄 이상은 배울 거나 건질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뭐 좋은 책에서 꾸준히 엄청나게 좋은 책도 아니고요. 뭐 나쁜 책도 뭐 절대 봐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게 맞냐 안 맞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독서가 재미없다면은 한번 내가 지금 책을 어떻게 고르고 있는지 내가 책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서 읽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재점검해보세요. 독서라는 행위는 굉장히 즐거운 행위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독서가 재미없는 것은
그것은 독서라는 행위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독서라는 행위를 하게 하는 그 책, 책이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책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고르면은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독서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탓이 아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